아프리카 TV BJ 남순이 판다 TV BJ 오연아와 열애 의혹에 휩싸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순 오연아 떡밥 정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며 2013년부터 아프리카 TV에서 게스트 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로 인기를 끌며 활동하고 있는 BJ 남순과 팬더 TV에서 노래 방송을 주 콘텐츠로 활동하고 있는 BJ 오연아의 열애설이 제기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달 8월에 개최된 2022 워터밤에서 인연을 맺었으며 글쓴이는 당시 두 사람은 2022 워터밤에서 첫 인연을 맺었고 BJ 오연아 오연아는 남순 테이블에 계속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일 오연아가 급작스럽게 휴방을 선언했고 남순 역시 당시 휴방을 했다. 또한 9월 15일 16일 휴방 역시 두 사람이 모두 겹쳤다라고 말하며 잦은 동시 휴방으로 열애가 의심된다고 이야기했죠. 또한 글쓴이는 최근에 오연아가 남순의 인스타그램 팔로잉을 끊고 지난 6, 7일에도 갑자기 단기 휴방을 선언했다. 또한 남순이가 방송에서 오연아 언급이 나오면 무시하고 못 들은 척 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오연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고맙고 예쁜 사람이라는 책 구절을 올려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게시물에는 알아가고 싶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는지, 점심은 무얼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그 사이 틈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끼어들고 싶었다 라는 연애에 대한 글귀가 적혀 있었죠. 또한 30대 연애가 힘든 이유 라는 제목의 영상 클립을 게재해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해당 의혹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순 합방한다더니 관련 채팅을 다 무시하긴 하더라, 여자친구는 아닌 것 같던데 이미 헤어지지 않았을까, 절대 아닐 듯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재 불거진 BJ 남순과 BJ 오연아의 열애 의혹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